두 번째 이슈는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패 심의가 보류가 됐습니다. 아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3월 31일에 주주총회 이후에 다시 재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과연 앞으로의 추이,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이야기인데 뭔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좀 보류를 시키면서 결정을 미뤘습니다.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가 나왔고 또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속을 끓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횡령 사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인데 그 한국거래소가 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 기심이 그러니까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원래는 하루 안에 결정이 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자그마치 4시간이 넘도록 그러니까 저녁 6시간 넘게까지 회의를 하면서도 거기서 결정을 못 내려서 그러게요. 오늘 속게 지금 현재 지금 또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어떤 의견들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길래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할까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의 회계 감시 시스템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은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가 역대 최대의 호실적에다가 이익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그 횡령으로 인한 그 손실을 다 상계하고도 남는 그런 굉장히 큰 이익을 지금 낸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지금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의 그 전체적인 감사 의견도 지금 현재 적정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 거는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미가 이거를 막았다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내부적으로 감시하는 즉 내부적인 회계 감시를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하는데 이거를 그 거버넌스도 그렇고 그다음 회사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어쨌든 뭐 기든 아니든 뭔가 결정이 나아야 뭔가 선택을 하고 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또 개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들고 계신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참 속이 더 타들어 갑니다. 어떻게 뭐 사실 뭐 대응 방법은 없지만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그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사건이 갑자기 터진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상당히 그 내부적인 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많이 힘든 그런 그러니까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거래 재개를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상패 대상 기업에 대한 그 3대 기준인 그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그다음에 경영 투명성 중에서 지금 이 경영 투명성 부분을 확실하게 소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시미가 아무래도 좀 많은 그 제재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어떤 결정이 나올지 또 어떤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소장님의 생각도 궁금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이 외부 감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기심이 또 이 절차를 거친다 그랬는데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기 내부 회계 관련된 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더 그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행이 됐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더 지속을 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을 외부 전문가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이거 말고도 사실은 그 이외에 다른 여러 횡령 사건들이 최근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많이 민감한 이슈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비록 우리한테는 좀 힘든 일이지만은 증시 전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그 투명한 그런 내부 감시, 그 다음에 또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증시를 만들 수 있는 쉽게 선진화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이것을 또 기회로 삼아서 더 건강하고 투명한 증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해나갈 수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인 그런 검열과 검사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야 된다. 이런 것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이런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정책들이 잘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두 가지 이슈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